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 되기의 미주 올입니다. 오늘은 현재 미국 증시 시황, 어제 기준으로 이제 시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이제 팔란티어 주식 새로운 계약 소식과 아크에서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관련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주식 새로운 계약 소식은 나오는 대로 즉각 즉각 제가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IPO의 소파에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 핀테크 관련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달러, 현재 디지털 위안화 중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고,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연준에서 언급을 하였고, 올해 여름부터 논의를 한다고 지금 하였고, 아마 조만간 뭐 내년, 늦어도 내년에는 디지털 달러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핀테크 관련 기업들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파이 IPOE와 합병 예정인 소파이고요. 그 다음 이제 FUSE 스펙, 머니 라이언과 합병 예정인 FUSE입니다. 참고로 FUSE는 2월 12일 미국 핀테크 회사 머니 라이언과 합병 발표가 되었고, 현재 그 당시에는 이제 스펙주가 이미 인기가 식었기 때문에 프리마켓에서 급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계속적인 하락이 나와서 9.9달러 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합병 비율도 좀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은 FUSE를 가지고 계신 분은 추후에 이제 머니라이언과 합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여기 제목에는 적진 않았는데 엔비디아 이제 주식 분할에 대해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XL ETF, FNGU, QQQ, 테슬라, ACTC 프로테라는 차트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다면 많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제 제가 이제 투표를 올렸었는데 관련해서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비슷한 비율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테슬라, 프로테라, SUXL, ETF, FNGU, 루시드 모터스 관련해서 많은 영상에 자주 포함을 시킬 예정이고요. 어제 가입해 주신 멤버십 여러분들 감사 인사드립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팔란티어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이제 사인된 이제 계약이고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이게 밴더 네임에 보시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 금액은 5월 21일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컴플리션 데이트가 2021년 9월 27일로 되어 있고, 약 4달간의 기간이 지금 계약 기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네 달간의 계약 기간이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고 해서 미 정부 기관이고요. 199만 8,690불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략 하나로 생각을 해보면 220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20억 좀 넘을 것 같습니다. 환율로 고려하면 한 22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로스 마진, 팔란티어의 그로스 마진을 고려를 했을 때, 제 생각에 한 8억에서 10억 정도는 영업이익을 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대규모 수주가 아니기 때문에 팔란티어 주가에는 당장의 영향은 없지만 이런 작은 이제 수주들이, 그러니까 팔란티어 관련해서 잠깐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번의 이제 계약 소식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 소식들은 자주 체결이 될수록, 특히나 이제 정부기관 아니면 다른 기관들과 기업들과 자주 체결이 될수록 팔란티어 주식 추후에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에는 좋은 실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아크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크 관련해서 테슬라, 스퀘어, 팔란티어, 코인베이스 이렇게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팔란티어 역시나 5월 19일 기준으로 66,857주를 ARKK를 통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보면은 43,000주 매수를 했고요. 스퀘어는 192,000주, 코인베이스는 133,000주, 뒷자리 빼고 133,000주 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이렇게 메일로 아크에 관련된 정보, 그러니까 매매 거래 내역을 매일 받아보고 있는데, ARKK에서만 이제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ARKW에서 코인베이스, 스퀘어, 테슬라 마찬가지로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ARKQ에서도 7,966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지금 자꾸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연관이 되면서 가상화폐 지금 최근에 하락이 나왔죠. 그러므로 인해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테슬라 지금 그래도 저점이라고 지금 아크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ARKQ에서 7,966주, ARKW에서 지금 18,477주를 샀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ARKW에서 51,959주, 코인베이스는 35,382주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주식 분할, 이 차량 자율주행 관련해서 뒤에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시황은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의 영상을 지금 커버 페이지를 하나 이제 문의 드릴 게 있는데, 커버 페이지를 이렇게 글로만 쓰는 경우도 있고, 사진을 이제 한쪽에 붙여서 그에 관련된 얘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는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뭐 장점으로는 이 글로만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은 내용을 표지에서 담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진을 넣다 보면은 이제 글씨 쓸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영상에서는 다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제목으로는 다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일단 약간의 조정 장세는 나왔지만 워낙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2, 3일 동안 크게 상승이 나왔으므로 마이너스 0.48%는 큰 조정이라기보다는 약간 숨 고르기 장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우 같은 경우 0.36% 상승, S&P는 0.08%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기술주들은 대부분 하락이 나왔고, 특히나 애플, 아마존 마이너스 1.48%, 아마존 마이너스 1.37%, 테슬라 마이너스 1% 하락이 나왔고, 엔비디아는 이제 주식 분할을 하기 때문에 주식 분할로 인한 2.6%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발표를 하였고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뒤에서 좀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뭐 1.14%, 그 다음 이제 보잉이 또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보잉 약3%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가치주 관련 다우존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상승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QQQ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면은 일단 121선은 계속 지키고 있는 흐름이고요. 제가 어제 얘기 드렸던 이 황금 라인 21선 뚫고 올라가지는 못해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RSI는 48.33, 맥드는 마이너스 1.91, CCI가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19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못해도 한 80, 100 수준까지는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스윙 트레이딩을 하신다면은 일부 지분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CCI가 100에 도달하게 되면은 좀 매수를 고려해봐도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머니플로우 인덱스 약간의 머니 흐름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39.58로 되어 있습니다. RMI는 이제 43.06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SPY, S&P 500, 보시면은 지금 현재 좋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아직 크게 하락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저 개인적으로는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켓워치 기사를 보면 제가 이제 주요 이슈상들에 대해서 마켓워치로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팔란티어, 엔비디아죠. 죄송합니다. 엔비디아 액면 분할 4분의 1로, 그러니까 한 개의 주식을 4개의 주식으로 주식 분할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액면 분할이라고 사용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일단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주식 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엔비디아 주식 분할을 실시를 하고 6월 21일까지 매수한 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식 분할을 받을 수 있고, 7월 19일에 주식을 배정해서 7월 20일부터 주식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엔비디아 주식 분할을 발표를 함으로써 2.6% 상승이 되었고요.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 주식 분할이 2000년에 한 번, 2007년에 한번 정도 이루어졌고, 지금 기존에 보면은 이제 뭐두 개를 한 개를 두 개로, 그다음 두 개를 세 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을 했는데, 이번에 한 개의 주식을 네 개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사둬서 그냥 가만히 두면은 엔비디아 앞으로도 상승이 계속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SOXL과 FNGU 얘기를 하면서 SOXL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했었었고, FNGU 관련해서 판 관련해서 주식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존이 그중에 이제
꼭 하나를 꼽자면 뭐 전부 다 좋다고 볼수 있지만 굳이 하나를 선정을 하자면 아마존이 좋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잠깐 주식 흐름, 레비뉴 흐름을 보시면 2021년 16.68 빌리언, 2020년에 좀 부진을 겪었지만 2020년에 이 16빌리언에 달하는 레비뉴, 매출이 22.46 빌리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2023년에는 25빌리언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반도체, GPU 부문의 강자로 팬데믹 이후 게임기, 암호화폐 채굴 수요가 폭증해 지금 현재 높은 실적을 내고 있고요. 인텔과의 지금 기술 격차를 점점 이제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텔이 CPU 강자인데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CPU를 지금 만들어내서 새로운 CPU를 공개를 했었고요.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데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구글, 아마존, 뭐 엔비디아 이렇게 탑픽으로 뭐 굳이 뽑자면 빅테크 관련 주식에서는 이렇게 세 개를 뽑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IPO의 소파에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소파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합병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파이 곧 투표 예정일로 주식이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간단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아마존 제가 어제 차트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마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제가 지금 라인을 원래 기존에 그려놨었는데 지금 아마존이 이 박스권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최하단은 지금 2900불에 위치를 해 있고요. 이 2900불까지는 절대 가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 이제 3000에서 3500불 사이에 조금 이동이 되면서 지금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뭐 박스권 상단에서 사는 것보다는 박스권 하단에서 사는 게 가장 유효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어제 마이너스 1.37% 하락이 나왔지만 한 3000불 초반대에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SXL과 FNGU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XL 보면은 지금 현재 아직 그 단기 트렌딩 라인 위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하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이너스 1.44% 하락이 나왔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FNGU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지금 현재 트렌딩 라인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단기 트렌딩 라인 28.48을 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소파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O에 관련해서는 이제 소파이와 합병 예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의견을 주셔서 제가 이번에 영상으로 찍게 되었고요. 이 단기 트렌딩 라인 추세선에서 일단 돌파를 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너무 이제 원래 1월 7일에 합병 발표 이후 큰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계속적인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합병 발표가 계속 안 되고 있고 발표 소식이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지 못했었고요. HTC도 마찬가지입니다. HTC도 지금 거의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며 현재 이 하향 추세선에서 곧 뚫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IPO처럼 다시 뚫고 이렇게 좀더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IPO 지금 실적, 소파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소파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소파이의 장단점을 보면은 소파이의 장점은 대출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주식과 ETF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이제 개인 대출 금액이 작고 요금 조회를 위해서는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머니라이언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FUSE와 합병 예정인 머니라이언입니다. 잠깐 FUSE 차트를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9.88달러에 위치를 해 있고요. 지금 기존에 이제 실적 합병 발표 이후 큰 하락이 나왔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합병이 된 이후에는 뭐 충분히 머니라이언 좋은 흐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IPO는 합병일이 5월 28일에 완료되어
6월 1일에 SOFI, 소파이라는 티커로 변경이 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고 있고요. 28일부터 31일까지는 거래가 정지되니 이 IPO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락업 물량 얼마나 되는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락업 물량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파에 관련해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 자체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머니라이언도 마찬가지로 다음 영상에서 좀더 심층적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머니라이언 같은 경우 짐 로저스 여러분들이 이미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짐 로저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제가 아무래도 영상을 지금 길게 찍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히 못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일단은 좀 제가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중간중간 말이 잘못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좀더 발전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에 많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